그럼 간만에 이게 좀 내가 좀 텐션이 좀 많이 피곤한 상태니까 음악을 좀 틀고 그쵸? 우리 약간 힙합 버전으로 야 출석 체크 야야야야야야 지금부터 출석 체크 불러볼게 이트게 키스 더 유튜브에 누가 와 있는지 지금부터 불러볼게 내 이름이 안 불린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불릴 때까지 그냥 기다려 한국에서도 왔고 중국에서도 왔고 일본에서도 왔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왔고 사와디캅 태국에서도 왔고 그러면 지금 내가 너희들의 이름 Your name은 지금 불러보도록 할게. Yo, 나는 HIP, HOP, 힙합, 자유를 뜻하지. 오케이, go. 재밌다고요? 수지 팍씨가 오늘 비트 너무 어려운데 플로우 타는 거 프로다. 이현주 씨가 오빠 오늘 랩좀 되는데요? 랩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편하게 하잖아요? 나 어떤 비트든 나 프리스타일로 랩다할수 있다. 약간 나는 이렇게 어두운 거 그런 거 있죠. 그런 스타일이 약간 내 스타일이야. 이런 리듬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 딱 소리에 맞춰서 궁 소리에 맞춰서 띠 소리에 맞춰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리듬에 맡기면 돼. 지금은 12시 7월 10일에서 7월 10일로 지나갔지. 어느 순간 희철이 생일이 끝이 났어. 우리는 이제 38 지나갔어. 곧 있으면 39, 곧 있으면 40, 부러워 40. 나이 먹었어. 우리는 아저씨야. 우리가 연예인이니까 그냥 40이라고 하지. 그냥 40이면 옆집 그냥 아저씨야. 아저씨. 지금 많은 분들이 랩왜 이렇게 잘하냐고. 이채연 씨가 오빠가 슈즈 메인 래퍼 맞죠? 프리스타일은 내가 진짜 1등이야. 쇼미더머니 1등한 사람 나랑 이렇게 프리스타일 하라 그러면 나다 이길 수 있어. 랩하는 게 좋아? MC 토끼 불러볼까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오늘 게스트 MC 토끼를 좀 불러서 오늘 약간 힙합의 세계로 안녕하세요. MC 토끼예요. My name is 토끼. What's your name? Yo, hey, it's a kiss the YouTube 첫 번째 게스트 내가 바로 MC 토끼 스펠링 말하면 MC 티귿 오 쌍기역 이 그게 바로 토끼 Yo, 많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내왜 이름이 토끼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 나는 잘 토끼였어. 수업 시간에 토끼였어. 형들이 날 부르면 토끼였어. 세상이 너무나 무서워서 난 토끼였어. 너무나 잘 토끼였어. 그래서 바로 나는 바로 MC 토끼.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 Yo, 옆에서 강아지가 짖었어. 그만하라고. 너무 시끄럽다고. 나의 랩이 시끄럽다고. 월월 짖지만 그게 바로 개소리라고 얘기하지 마. Yo. 잠깐만요. 아, 쿵이야. 쿵이야, 지금 아빠 힙합 지금 느낌 왔는데. 쿵이 안 하죠? 웃겨 죽겠어요? 여러분, 웃기라고 한거 아니에요. 아, 쿵이가 피처링 한 거구나. 그치? 아니야. 맞췄어. 쿵이도 랩할까? 아빠를 처음 만나서 너무너무너무 좋았어.
야, 근데 나 여러분들, 나 약간 되게 천재 같지 않아요?